휴일인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경북에서 13명 발생했습니다. 경산에서 교회 관련 접촉자 4명, 보육시설 관련 접촉자 2명 등 모두 6명이 나왔고 포항에서 5명, 김천과 경주 각 1명씩입니다. 경북에서는 최근 주간 1일 평균 확진자가 15.8명으로 두 자릿수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한편 혈전생성 논란으로 지난 8일부터 중단됐던 특수교육, 보건교사, 장애인, 노인시설 종사자 등 60세 미만에 대한 접종이 내일부터 재개됨에 따라 경북에서도 이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. 다만 정부 방침대로 30세 미만은 접종에서 제외됩니다.